애지간한 유언은 네. 100% 들어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게 유언이야. 네. 근데 그걸 무시했을 때는 망자가 떠나질 못하겠죠. 네. 감사함의 표현을 분명히 자손들한테 보여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에 화이트 톤만 입으시는 것 같아요. 봄이잖아. 그리고 화이트데이. 네. 사탕 주세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배를 주세요. 네. 오늘은 돌아가시는 분은 말이 없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게 하나 좀 궁금해서 준비했습니다. 유언을 혹시 남기셨을 때 꼭 들어주어야 하는 건지. 100%.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다. 여러분, 우리 꽃님들, 네. 이제 운명하실 때쯤에 부모님이나 뭐 형제, 네. 누가 됐든 유언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남기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거는 힘든 유언이야. 그런 거는 이제 못 들어드려도 네. 돌아가신 망자들, 네. 죽었으니까 귀신이라고 표현도 하죠. 네. 귀신들이 그거는 안 되는 걸 아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해 주셔요. 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중에 보면 이제 고향, 북쪽이 고향이신 분들이 내가 네. 살아생전에 평양을 못 가니까 나 죽으면 내 뼈를 뭐 평양 네. 황해도에 묻어달라, 어디 묻어달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아직 통일이 안 됐으니까 불가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네. 통일 전망대나 이런 데다가 이제 바라보게끔 먼 발치에서 고향이 보이게끔은 해드리잖아요. 네. 그건 자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그걸 한 거야.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는 동생이 희귀병으로 죽었을 때 네. 이 친구가 직업이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의상에 되게 욕심이 많아. 네. 근데 자기가 밍크가 몇 천만 원짜리가 있었단 말이야. 네. 한두 벌이 아니죠. 그 이제 길을 가려는데 네. 내 옷 달라고. 근데 그분이 그 옷을 식구들이 다 그냥 나눠 가진 거야. 난리가 났죠. 그래서 회수 그 몇 천만 원짜리 밍크를 네. 연수구 땅에서 다 태웠어요. 아... 태워서 줬어요. 네네네. 받아가라고. 네네. 그러니까 내 거를 묻어달라고 한 거였는데 무시한 거죠. 임종하는 순간에 나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길을 가리면서 알게 됐고 네. 또 이제 뭐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형제들끼리 해라. 뭐 잘 살아라 요런 거는 좀 그래도 괜찮은 거고 네. 특별하게 뭐 나를 뿌려달라 화장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해달라 네. 뭐 너희 엄마 무덤 옆에 나를 묻어다오 뭐 이런 왜 애지간한 유언은 네. 100% 들어드려야 됩니다. 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네. 일이 발생하냐 꿈자리에 나타나죠. 꿈자리 선몽이라고 하잖아요. 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속 나와 네. 꿈에 할머니가 나와 네. 정말 이상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먼 친척인데 네.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금을 모았어. 네. 그 동네 엄마들이 이렇게 개 모임 해가지고 자 금개를 들어서 개를 탄 거를 다 모았는데 네. 고추장 항아리 안에 비닐을 싸서 고추장에 묻은 거야. 근데 고추장 항아리가 요만해요. 네. 그러니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구슬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네네. 이거를 너를 주려고 내가 했는데 아... 너희 고모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올케 신우가 되겠죠. 네. 고모가 네. 이 제갓집의 고모가 가져갔다. 내놔라. 근데 그 고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유언을. 딴 건 몰라도 아범한테 네. 고추장 항아리를 줘라. 논밭대기 뭐 이런 거는 다 뭐 알아서 찢어가더라도 네네네. 이것만큼은 우리 아들을 챙겨줘라 한 거야. 근데 그 말을 하고 운명을 하고 나서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아들은 유언을 못 들었지.
근데 이제 구슬 했어요. 네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네. 고추장 항아리 내놓으라고 계속 고추장 항아리 타령만 한 거야. 네네네. 그러니 이제 제가 집은 뭐야 무당이 우리 엄마 살아생전 말투는 똑같아. 네네네. 그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아, 똑같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고추장 항아리 고모한테 가서 고추장 항아리가 이 괘씸한 년 왜 안 왔냐 내가 눈 보고 얘기할 거다 뭐 난리가 난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고추장 항아리에 금괴가 장난이 아니게 들어있었던 거야. 와. 그래서 찾았어요. 또 안 쓰고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거는 이제 팔려면 네. 쉽게 덩어리가 크니까 쪼개서 팔거나 네네. 팔찌 반지가 아니었어. 덩어리였어 그냥 이렇게. 그 덩어리를 이제 결국에는 그게 유언이었는데 네. 유언을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네. 결국에는 그것도 찾게 되고 유언의 중요성은 뭐냐면 마지막 한을 유언 속에 남기고 부탁을 하고 그 유언이 이루어졌을 때 네. 망자도 편안하게 떠나는 거예요. 꽃님도 이해 가시죠? 그 유언은 내가 살아있을 때 못했던 것을 네. 아쉬움이 남는 것을 어떠한 중요한 부분을 어떠한 의사전달을 마지막으로 남기는 게 유언이야. 네. 근데 그걸 무시했을 때는 망자가 떠나질 못하겠죠. 네. 상식적으로 네. 내가 유언을 남겼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내가 어떻게 발길을 돌려 그렇기 때문에 망자도 떠나지 못하고 한이 남아있는 거고 그 한이 남아있는 것만큼 살아있는 자손들은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유언이 아닌 이상은 네. 적당한 선에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꿈속에 나타나서 고맙다 내가 이제 마음 편히 떠난다. 너희들 잘 살아라. 이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혹시 이거 잘 들어주었을 때 조금 지난번 컨텐츠에서 했던 뭐 조상들의 덕을 잘 보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도 되죠. 방법이 되죠. 예를 들어 우리 아빠가 네. 유언을 무엇을 남겼는데 네. 이거는 가능한 유언이야. 네. 그러면 조금 돈이 들고 조금 내가 신경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네. 무엇인가 유언을 이행을 했어. 약속이 있고 부탁이 네. 있고 당부잖아요. 네. 그것을 마무리를 똑바로 했을 때는 네. 한 달이 갔건 1년이 갔건 그거에 대한 응당한 그 대가를 네. 감사함의 표현을 분명히 자손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이익을 계산해서 유언을 부모님의 유언 네. 할아버지의 유언을 듣는다기보다 네. 망자의 한이 이승에 남지 않게 저승으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게 네. 하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면 한결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중하신 분이셨을 테니까 그렇게 그럼 예, 가족인데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꼭 약속을 이행합시다. 사랑합니다.